옛날에 봅니다. 길 찾아가는 거 쉬웠는데. 19번. 자, 문제에서 AB 길이가 얼마야? 이거 4입니까? 맞죠? 예. 이거 직각 맞나? 예. 자, 일단 이 문제에서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라. 예.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면 끝나네. 맞아요? 그럼 이 길이 얼마면 돼요? 4? 사인 세타. 사인 세타입니까? 예. 그럼 이 각이 얼마면 돼요, 우리? 어떻게 알아요? 얘가 세타죠? 아. 이거 6분의 파이죠? 예. 그럼 얘는요? 90도에서 얘 빼고 얘 빼면 이거 남나? 예. 맞아요? 그럼 2분의 파이. 요거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도 빼고 6분의 파이도 빼래요. 그러면 6분, 3분의 8이 가져가. 예. 이래 되나? 예. 어렵네요. 그럼 이 길이는요? 4, 사인 세타랑 탄젠트 3분의 8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. 이거군, 이거군. 맞아요. 어렵죠. S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사인 세타 곱하기 높이 4 사인 세타 탄젠트 3분의 8 마이너스 세타죠. 예. 맞지? 자, 이거 뭘로 나누래? 세타 제곱. 세타 제곱으로 나누래요. 그럼 얘도 지금 세타 제곱이 되고, 그 다음 여기 뭐 씌우는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겠죠. 맞나? 정리합시다. 세타 제곱이랑 사인 사인 하나 갑니다. 1, 1, 1. 맞죠? 네. 그 다음에 2분의 1 4 곱하면 2, 4, 8, 탄젠트 3분의 파이. 맞니? 탄젠트 3분의 파이 얼마인데? 루트 3. 루트 3? 8루트 3? 예. 답은 4번.